대한민국에서 유교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문제 있는 부분은 비판받아야죠. 유교가 이렇게 유교의 이 선비들이 갑질한 부분, 이니에이지 어긴 부분은요, 자신들의 논리로 비판받아야죠. 이니에이지 어긴 거에 대해서. 근데 이니에이지를 밝히고 이렇게 500년간 이니에이지가 우리 참나 안에 이니에이지가 있다는, 우리 양심 안에 이니에이지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 우주 최고의 진리라는 걸 주장해온 이 부분은요,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겁니다. 유교를 500년간 조선에서 공부했잖아요. 저는 그 인과로 앞으로 못한 거는 비판받고 잘한 거는 인정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게 있으니까 못한 거 덥잖은 얘기는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요. 못한 거는 까이고 잘한 건 칭찬받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앞으로 구공을 공부하는데 아공, 법공은 불교에 다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어요. 구공은요, 유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유교를 높이 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500년간 구공을 전공해왔다는 거 자부하셔야 돼요. 현실 정치는 결국 소시오패스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참선비들은 벼슬길에도 못 나갔어요. 근데 그 벼슬길에도 못 나간 선비들이 출세도 거부하고 평생 연구한 그 진리. 그게 앞으로 전 세계의 구원, 개벽의 핵심, 그게 컨텐츠예요. 케어. 개벽의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구공이란 말이에요. 구공.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유교에서 발굴해야 돼요. 세계가 한국에 관심 가지는 이때 한국 철학을 많이 배우러 올것 같은데. 그쵸? 지금 전 세계에 다 내놓을 한국 철학은요, 홍익인간하고 선비 정신이에요, 여러분. 왜냐? 보살 사상, 이거 다 저기 인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비 정신도 유교, 저기 중국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예. 홍익인간 정신이 계승된 이런 선비 정신. 선비는요, 중국에서는 군자라고 하지, 우리는 지금 선비라는 말은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 정신은요, 예, 이제 우리 홍익인간 정신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 선비 정신. 그 선비 정신이 뭐냐? 이니에이지 구현. 그 이니에이지가 뭐냐? 홍익인간 하자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전 세계에다가 우리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보살은 인도로 가서 배울 거고, 군자는 중국 가서 배울 거고, 사도는 이스라엘 갈거 아니에요. 선비는요, 그건 선비란 용어부터 우리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선비. 요 말을 잘 살렸어야 됩니다. 선비 정신. 그래서 중국 유교의 경도된 그런 선비 말고요. 자기 본성을 잘 꿰뚫은 선비들, 이니에이지로 홍익인간 정신을 잘 설명한 선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 개벽은 구공을 깨달은 나라가 개벽을 선도하게 돼 있습니다. 아공 법공으로 전 세계를 선도한다면 인도가 더 나서고 차라리 지금 서양이 더 잘할 거예요. 인도 명상 열심히 배우는 서양이 더 우리보다 나을 겁니다. 근데 구공은 선비 정신이 나가야 돼요. 구공 공부는. 그거 우리가 해서 잘 쓰면 조선 500년간 우리가 고생한 것도 승화되는 거예요. 선비를 십선비라고 비하하는 건 안타깝죠. 이게 안타까운 게 문제 있는 선비들 욕하시느라 쓰는 건 좋은데 이 모든 선비가 한몫에 가버리니까 우리가 제일 자랑해야 될 이니에이지 철학을 결국 선비들 철학인데 이걸 어디다 얘기했을 때 십선비 철학을 들고 왔어. 이래버리면 그냥 같이 가버리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선비들도 잘못했으면 신랄하게 욕하십시오. 다만, 선비 정신의 핵심인 이니에이지 정신은요, 이거는 그 근원이 공자님이고, 공자님은 은나라 황족, 동이족이에요. 우리랑, 친척벌이라고요. 공자님이 그렇게 중시하신 동방 고대 문화라는 게 고조선 문화입니다. 홍익인간 문화라고요. 그 홍익인간 문화만큼 먼저 홍익인간이라고 양심이 대승 사상이 양심 사상이 선포된 게 어디냐? 그러면 거기가 고조선이에요. 그게
이 몽골족들한테는 항상 같이 다 들어갑니다. 몽골족의 철학이 뭐냐? 극락가자, 단순한 극락가자, 열반에 들자가 아니라 이 땅을, 이화세계,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잘 통치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본분 다 하고 하늘나라 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몽골족 철학들은 다 그게 있습니다. 고개 내려오다가 유교도 된 거고, 고개 또 우리 민족에서 이제 선비 정신으로 꽃 피운 거예요.